네, 이 박사 아카데미 운명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을 새겨 운명을 한번 바꿔보자. 네, 오늘의 글입니다. 네, 바퀴벌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퀴벌레는 작아도 수억 년을 생존해오고 있다. 이런 기업을 만들겠다. 윤도준, 네, 동아제약 회장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우리 바퀴벌레가 엄청나게 지금 생존하고 있는데, 수억 년을 지금 지구상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오래 생존하는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동아제약도 상당히 오래됐죠, 이 동아제약도요. 예, 1932년인가 설립이 됐으니까요.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동아제약하면 뭐죠? 네, 다 아시면 우리 바카스 되겠습니다. 바카스. 예. 뭐 팡피린 뭐 이런 거 있죠? 예, 바카스. 예, 대명사 동아제약 회장님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우리나라의 그 오래된 기업이요, 100년 넘은 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예, 꼴랑 4개, 꼴랑 4개. 예, 100년 넘은 게요. 두산, 동아약품, 몽고간장, 조은행입니다. 예, 두산 아시죠? 두산. 예, 지금 엄청난 지금 대기업이죠. 두산그룹이죠. 근데 이거는 맨 처음에 중국에서, 종로죠, 종로. 거기서 상점에서 시작을 했죠. 박승직 상점. 예, 상점으로 해서 포목점에서 시작을 한게 두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화약품 있습니다. 동화약품. 동화제약이 아니고 동화약품. 예, 그 유명한 가스알명수. 아직도 지금 팔리고 있죠. 예. 그게, 또 100년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유명한 몽고간장. 몽고간장 아시죠? 몽고간장. 그 마산의 그 몽고정에서 나오는 물을 갖고 간장을 만들어서 아직도 있습니다. 예, 100년 넘으면서. 그 다음에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 조흥은행입니다. 조흥은행이 지금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죠. 예. 거기에 지금 4개인데 실제 이름을 유지하고 제품을 유지하고 있는 건 2개밖에 없습니다. 예. 두산도 바뀌었고요. 아까 그 신한은행도 바뀌었고. 실제 그 이름을 유지하면서 제품도 유지하고 있는 게 동화약품하고 몽고간장입니다. 네. 대단하죠. 네. 대단한. 근데 하여튼 뭐, 딸랑 2개밖에 없죠. 지금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가 뭐, 수만 개씩 있는데, 100년 이상 되는 것들이요. 근데 우리가 그 기업 문화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 예, 그런 100년 이상 가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 윤도준 동아제약 회장님이 얘기하신, 예, 이런 바퀴벌레 좀 오래 생존하는 기업을 만들겠다. 네, 이야기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류학의 지평을 연 찰스 다윈 형님이 얘기했습니다. 강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강한 것이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예.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강한 것이다. 예, 이겁니다. 이런 생존력은, 예, 생존력입니다. 지능과 세기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능과 세기가 아니라 유연성과 적응력의 문제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바퀴벌레가 뭐 지능이 높고 세기가 강력해서 힘이 세서 살아남은 게 아니죠. 예. 아까 그런 몽고간장이나 동아약품이 뭐 엄청난 그 뛰어난 어마어마한 뭐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예. 이런 유연성입니다. 유연성과 적응력. 이것 때문에 살아남은 어떤 환경, 어떤 변화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면 세상 변화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고, 유연성입니다. 이 유연성, 그래서 고집하면 안 된다. 예. 유연성이 어떨 때 발생을 하죠? 예. 크기가 클수록 유연한가요? 작을수록 유연한가요? 예, 작을수록 유연합니다. 고집할수록 유연한가요? 아니면 부드러울수록 유연한가요? 예. 고집하면 안 됩니다. 예. 항상 사고가 오픈이 돼 있어야 되죠. 항상 이 변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거기에 적응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유연성, 적응력이 이런 수명, 생존을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뭐 지금 뭐 찰스 다윈 형님이 연구하신 거 아닙니까? 예. 모든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살아남는 종의 특징이 뭐냐? 강한 놈들이 살아남는 게 아니더라. 보니까 살아남는 놈들이 강한 건데, 그것들이 뭐냐면 굉장히 유연하다. 굉장히 유연하다. 우리 지금 바이러스 같은 거 계속 살아있죠. 예.
지금 빙하 속에서도 살아있다고 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막 변이가 일어나는 것 같죠.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죠. 계속 변화하죠. 변이가 일어나죠. 그래서 계속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오래 버틸려면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동감하시죠? 네, 우리 바퀴벌레 있습니다. 여기 최강의 지구생물 바퀴벌레라고 합니다. 네, 엄청난 기간 동안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네, 유연하죠? 네. 네, 마음 다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의 글을 같이 세 번 낭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퀴벌레는 작아도 수억 년을 생존해 오고 있다. 이런 기업을 만들겠다. 바퀴벌레는 작아도 수억 년을 생존해 오고 있다. 이런 기업을 만들겠다. 바퀴벌레는 작아도 수억 년을 생존하고 있다. 이런 기업을 만들겠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오래 생존하는 기업이 오래 생존하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네, 그런 사람이 되겠다. 아주 유연하고 아주 적응력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화이팅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